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분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면호사님, 먼저 지금 박범계 법무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직제 개편안, 그리고 이제 김오수가 검찰총장에 곧 이제 임명이 되겠죠. 뭐 하겠죠, 뭐. 그러면 이제 또 검찰 대대적인 인사가 있는데 추미애에 이어서 제2차 대학살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지금 서초동이 흥흥한데요. 먼저 그 검찰 직제 개편안, 뭐 직제 개편은 얼마든지 그 시대의 변화가 있고 또 수요가 있을 때는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박범계가 추진을 하겠다는 것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수사 부서를 완전히 줄여버리고 또 하나는 직접 수사를 지금 못하게 하겠다. 거기다가 수사를 할 때는 검찰총장과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총장이라든가 장관의 승인을 받는 문제, 이게 법적으로 맞느냐, 이 얘기가 지금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박범계 장관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고 변호사 했고 국회의원도 지금 몇 선을 했는데 아, 이 검찰청법을 한 번이라도 들여다보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지금 의심할 정도로 많은 법조인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에요. 개편안이. 왜냐하면 잘 아시지만 검사는 단독재 관청입니다. 이 검사한 사람이 기소도 할수 있고 다할수 있는 수사도 할수 있고 그리고 검찰청법에 보면은 검사는 범죄의 단서가 있을 때 수사를 할수 있고 기소를 할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 승인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니까 박범계 장관이 이미 지금도 검찰청 내규에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겠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저도 제가 검사 출신 아니니까, 검찰 고위 간부 출신 변호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그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법령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 말 검찰총장 승인이란 두 단어를 넣어서 했더니 말은 범죄인 인도법에 검찰총장 승인이란 그니까 범죄인을 다른 나라에 인도할 때 그 그러니까 한마디 딱 있더라고요. 범죄인 그러니까 그런 인도. 말이 없어요. 없고 지금 박범계 장관이 승인을 한거 있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 중요 범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재산 그뭐 100억대 이상의 큰 사기 사건이 뭐 다단계라든가 여러 검찰청에서 적발을 했다. 이럴 때 검찰청마다 그 처벌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 한단 말입니다. 어느 검찰청 가니까 재수 좋아가지고 불구속을 하고, 어떤 검찰청 가니까 구속되고, 이럴 때 이제 이걸 보고를 이제 사회에 물을 일으키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서 각 검찰청에서 보고를 할거 아닙니까? 검찰총장한테. 그럼 검찰총장으로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검찰권 행사의 어떤 통일성, 이런 걸 귀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릴 수 있죠. 이거는 이렇게 그각 검찰청에서 협의해서 기준을 정해서 처리해라. 처리할 것. 이건 승인이 아니거든요. 사전 보고를 하고 어떤 그 검사들이 어떤 그 협의를 해가지고 검찰권 행사를 갖다 기소권이라든가 통일하라는 그런 거지. 이걸 승인이라고 지금 박범계 장관 아마 국민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잘 모를 거라 생각하고 아마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거는 박범계 장관이 과연 지금 법무 장관이면 검찰청을 갖다가 이 행정적으로 지휘하는 데 아닙니까? 좀 알고 해야 되겠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6개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됐고 나머지는 경찰로 넘기지 다 않습니까? 넘겼죠. 근데 6개 범죄가 다 중대한 범죄들이에요. 이걸 갖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은 반부패부, 그다음 강력부 여기서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 그 부가 3개 있었어요. 반부패 1, 2부, 강력부 1개. 그걸 두 개로 합치라는 거예요. 반부패 강력부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종전에 3개짜리를 두 개로 합치고, 그다음 각 검찰청, 지청의 형사부 여기에서 이 6개를 조사할 때는 승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 총장에.
아니, 총장의 승인은 좋은데, 예. 우리가 아는 것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휘할 때는 개별적으로 그렇죠. 할수 예. 없고, 검찰총장만 통해서 통해서 할 하는, 수 그게 있는데. 검찰청법에 나와 그럼 있잖아. 검찰청문회는 그것도 아예 무시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려 했는데 그것조차 그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검찰청법을 입법을 새로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걸 하위 법령인 예규와 시행령으로 바꾼다는 그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이거를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육개 부서가 있죠. 좀 전에 말한 육개 부서란다. 이런 일반 육대 범죄. 형사부가 예, 육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하라는 거 못한 이제 앞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할 수가 왜? 이게 없죠. 승인을 받으라 그래 버리니까 내가 이게 지금 그 나임 사건 예컨대 형사부에 수사하겠다. 총장님 하지 마 하면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검찰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찰청법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할수 있고. 기소를 할수 있는 게 검사의 권한인데 이걸 박탈한 거예요. 이건 법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그다음 검찰청법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형사부에서 그거를 하려면은 만일 선거범죄다 울산 사건 같이 그러면 선거범죄 수사부를 임시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걸 만들었냐 이야기를 그 배경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권한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으면 있죠. 통제가 힘듭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반부패 강력부로 딱 통일시켜가지고 여기다가는 우리 편, 딱 추미애, 앉히는 거. 예, 우리 편 검사를 딱 앉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전부 다 손발 묶어놓고, 그러니까 그두 개, 그러니까 반부패 강력부만 통제하고 있으면은 자기 편이니까 뭐 통제할 것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 지금 정권에 대한 어떤 수사가 힘들 것이다. 이걸 갖다 노리고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또 추미애 장관인가요? 누가 한마디 했더라고요. 촛불 민심이 검찰 개혁을 원했는데, 이번에 이런 게 보면 검찰 개혁의 완성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촛불 시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뭐냐 하면은 어떤 개인이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나 청와대 사람들하고 협잡해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는 거. 그 다음, 검찰은, 충견이 돼서, 이런 청와대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 이걸 개혁하라는 게 촛불 시위지. 청와대하고 집권층이 자기 맘대로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검찰은 청와대에서 임명한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라는 게, 이게 촛불의 그 민심이냐. 그래서 이분들이 촛불이란, 민심이란 여의복만 들고 있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이거 촛불 민심의 일환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걸 노리고 한게 아닌가.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거 보면요. 진짜 우리 국민을, 아까 고 교수님 말씀, 가본 게, 뭐, 진짜 양설이 정도로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때도 언론 통폐합 이렇게 한게다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가 많고 뭐 이러면은 일일이 다루기가 통제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확 줄여가지고 몇 개만 두고 거기에 친여 매체로 만들고 거기에 사장들 자기가 딱 쥐고 있으면은 통제하기가 쉬우니까 언론 통폐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청 통폐합 이것도 똑같은 그러니까요. 이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네. 사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울중앙지검 형사 13개 부서는 싹 못하게 지금 만들어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리고 그 반부패 강력부에서 2개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만 하라는 그러면은 완전히 지금 이게 기소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예. 말만 아주 최소한도의 수사 부서만 남겨놓고 그 직접 수사로 할수 있게 나머지는 전부 기소만 하라는 거니까 사실상 이제 그냥 차라리 검찰총장을 기소총장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이제 검사들이죠. 그럼 검찰이 지금 해야 될 일이고 하는 일은 진짜 그 검찰의 역량이 아니면 힘든 일. 이번에 우리 LH 공사 그 토지 투기 사건도 봤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예전부터 이런 걸 많이 해봤고 역량이 쌓여 있는데 검사들 안 하고 경찰에 맡겼더니만은 역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헤매고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냥 영등포삼이 허접이지 그러니까요. 지금 돼버렸죠. 뭐 결과 나온 것만 봐도 진짜
뭡니까? 머리는 놔두고 예, 꼬랑지만 몸속은 가지고 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왜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 예. 해체시키니까, 이게 지금 이 증권범죄에 관해서 경찰이 하겠습니까? 일반 검사들이 한번 해봤겠습니까? 이 증권범죄 수사가 있죠.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게. 뭐 그때 보도된 것 따르면 올해인가도 85건 중에 뭐 5건만 처리 그러니까요. 아, 그게 나왔었죠. 예, 영향이 없으니까. 과거에는 엄청나게 다 수사를 그게 국민들이 증권범죄가 그거 전부 다 각성을 해가 적어져서 그랬으면 참 좋은 일인데, 검사들이 수사 역량이 없어요. 그 일반 검사는. 그걸 해본 사람이 하고, 왜냐하면 저도 증권범죄 재판도 해보고 다 했지만은, 증권범죄 이게 밝혀내고 재판하는 사람도 진짜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이게. 증권범죄가. 그런데 그걸 추미애 장관인가요? 그걸 해체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권범죄가 있죠. 이게 일반인들, 그러니까 그 개미 투자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피해자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걸 갖다가 없애버리니까, 우리 일반 그 자기 월급으로는 도저히 집한채못 사니까, 그 증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집한채 마련하겠다는 일반 서민들을 울리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일반 서민을 울리더라도 수사에 역량이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없는 지금 검사들이 좀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경찰은 뭐 도저히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하듯이 이게 그 지금 이 반부패 강력부, 이게 그 지금 두 개로 줄였지 않습니까? 이 검사들이 몇 명이 앞으로 배속될지 모르지만 예전같이 한 6명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부에. 이걸로는 안 되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강력부는 얼마나 대상이 많으면, 청와대부터 지금 국회 뭐 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두 개로 줄인다는 거는 그게 명목이 되죠. 지금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요것만 하자. 승인 요것만 하겠다. 그러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이거 승인 안 하고, 뭐 야권하고 관계 있다든가, 그 그러니까요. 다음 야당의 뭐 유력 대선 주자하고 관계 있다든가, 이거는 수사해.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그걸 막기 위해서 있죠. 검찰의 어떤 독립성을 주장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하도록 만들어 놨는데, 법무장관의 승인권까지 두는 거 보면, 이분들이 그 어떤 그 법치주의라든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그 검찰의 독립성이라든가, 이걸 왜 돕겠냐는, 이런 입법 취지를, 입헌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키는 그런 행동을 지금 이 청천벽일하에, 이 붉은 태양이 백주대낮에, 이런 거의 이 법조인들 누구 표현들하면 강도짓이라고 봅니다. 검찰의 어떤 돈을 뺏는 게 강도가 아니고, 검찰의 정당한 권한을 뺏어가지고 자기들 마음에 들도록만 수사를 하게 만드는 거, 이거는 있죠. 차라리 돈 뺏어간 강도가 낫지. 우리 그렇죠. 국민들의 어떤 그 사법권의 행사에 대해서 신뢰를 뺏어가는, 이거는 뭐 정말 나쁜 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수부만 하더라도 추미애 때 4개 있던 것을 2개인가로 줄여놓고 강력부는 또 많지 않습니까? 그걸 다 합쳐갖고 이제 2개뿐이 안 만든 것은 결국 검찰의 칼을 완전 무력화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 민주당에서 전에 만들려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중수청 말씀하시죠? 중대범죄수사청 이거 안 된다 해가지고 사표까지 내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잠재웠는데 사실상 그 중수청을 만들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시행령 이런 걸 가지고 사실상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 결국은 이것이 임기 말, 정권 말에 정권에 대한 비리 수사 이걸 제도적으로 봉쇄하는데 거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고 교수님이 지금 중수청이 물 건너갔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또 내겠다고는 해요. 지금 그 법조신문에 의하면은 지금 그것도 추진하고 있답니다. 제가 볼때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아요. 중수청 추진하는 같이 외양을 걸어놓고, 지난번에도 그러면은 야권이라든가 검찰에서, 아유, 중수청보다는 차라리 이러면 그 검찰 이번에 직제 개편안이 좀 낫다. 중수청 하면 진짜 검찰은 기소청에 불과해지거든요. 지금 6개 범죄 남았는데 그것마저 중수청으로 넘긴다면 검찰은 할 일이 없어요, 기소밖에는. 네, 법정에서 그렇습니다. 공판검사 들어가가지고 재판 진행, 그러면은
그 여권에서 너둘 중에 뭐 할래? 그럼 검찰 직제 개편안도 참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걸 노리면서 이 중수청 그 입법안을 박주민 예, 의원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중수청이라는 인지를 갖다가 데리고 검찰청에다가 그 인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인질 석방금으로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리는 무지하게 좋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적으로 뭐 검사들이 권한, 검찰권에 권한은 있지만은 어떤 정치인들하고 맞붙으면은 검사들이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인사권을 박봉계가 인사권을 가지고 쥐고 있습니다. 있으니까. 인사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검찰 직제 개편안, 거기다 플러스 김오수 검찰총장 그 임명안, 요런 걸 전부 묶어가지고, 검찰을 내휘하에,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진짜 충견으로 만드는데 사용하려고 중수청안을, 우리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때 왜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과연 할 것인가 말, 다시 꺼낼 것인가 말 것인가 했는데, 지금 생각에는 꺼내는 게 아마 꼭 그걸 통과시키려는 목적이 아니고, 결국 다른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성동 격서라 그럽니까?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 지난번 윤석열 전 총장을 몰아내기 위해서 1년을 넘게 추미애가 싸웠지만 결국은 완패를 네. 당했잖아요. 그러나 집권당에서 이 중수청을 만들겠다 하니까 윤석열 총장도 결국 그걸 손을 들었지 사표했죠. 않습니까? 예. 정권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그다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런 민주 정권 같으면요,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정권은 진짜 국회에서, 우리 영국 국회를 옛날에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면 다할수 있다고 예, 그랬잖아요. 그렇게 아, 얘기했어. 그거는 이제 본래 이제 영국의 왕보다는 국회의 권한이 세다는 걸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나라는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180도 된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영국같이 민주주의 전통에 굳건한 나라에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입법이 안 만들어지는데, 우리나라나 70년 그러지만 영국은 있죠. 1215년 마그나 카르타부터 시작하면 있죠. 거의 지금 1000년 가까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 국회가 여자를 남자로 하는 거면 다할수 있다는 그런 정신하고, 우리 지금 70년 된 나라에서 이 국회가 우리는 뭐든지 다할수 있다 할때이 국회의 어떤 헌법에 대한 존중 이런 게 없는 나라에서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 내지 여권이 폭주하는 거는 있죠. 그 성격 자체가 틀리다. 그게 국회의 권한이 아니고 국회의 폭주라고 그래야 그렇죠. 됩니다. 입법 폭주죠. 그래서 중수청 우리 윤석열 총장이 막아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정말 뭐 중수청 한다면 하는 거예요, 법이. 위헌이든 말든. 그래서 저는 그게 오히려 걱정이 큽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당이나 여권도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난 4.7 재보선 이전처럼 입법 독재랄까? 입법 폭주를 하는 데는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방법보다는 시행령이라든가 예규라든가 이런 네. 걸 살살살 고치면 아 그거야 그쪽 고유 권한인데 뭐라고 하겠느냐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검찰 직제 개편안 가지고 완전히 검수완박 비슷한 형태를 만들고 또 하나는 결과적으로, 예. 이제 인사 예. 추미애 때도 인사를 통해서 완전히 검찰을 무력화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찍힌 사람들이 예. 고검장들입니다. 전에는 이제 좀 중간 허리급들 차장 부장검사들이 좀 찍혔는데 이 고검장들이 이 정권에서는 아주 미운 털이 단단히 안 그렇죠. 박혔습니까? 그때 항명 그거 할 때도 예. 검사 고검장들이 해가지고 그 징계할 예 때도 고검장들이 전부 모여갖고 하다 보니까 일선 평검사까지 예, 다 이런 고검장이 그러니까 일어서 가지고 혼란이 그랬거든요. 됐죠. 근데 그게 그고 교수님 뭐 이렇게 고검장들이 항명, 제가 그랬구나, 항명이라 그러지만은 고검장들의 반발은 지극히 정당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 예. 정당한 건데, 이 정권은 정당하게 뭐 하면은 전부 다 나쁜 놈으로 몰더라고요. 정당하고 뭐든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자기들한테 대드는 것은 절대 봐줄 수 없다. 그렇지. 이건 촛불 나쁜 놈들. 정권인데. 예, 어디다 대고. 그렇죠. 촛불 민심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검장들한테 이제 옷을 벗어라. 더 험한 꼴 보기 전에 서울 이렇게 고검장은 지금 벗었더라고요, 벌써. 벌써? 예. 오늘 오후에 사표 냈습니다. 지금 고검장이
8명 아닙니까? 그때 그중에 이미 한성 공석이고 최고 대구 고검장 고검장이. 공석이고 아무래도 지금 대검 차장 예. 지금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전원, 전원관 예. 차장도 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김오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검사들 그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 예. 전환관 지금 대검 차장이 있는 게 엄청나게 불편하죠. 그렇죠. 예. 예. 그러나 일부 이 고검장들은 왜 내가 옷을 벗느냐? 아니, 이성윤이는 그대로 놔두고 피의자 이성윤이는 왜 우리들보다 나가라고 하느냐? 특히 이제 검사들이, 평검사들이 매일 전화해서 우리 이런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런 전화와 격려 전화가 아주 쇄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고검장들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여튼 미운털이 박혔어요. 그 윤석열 사태 징계 거기서 그뭐 성명서 내고 하는 바람에 거기다가 저 특히 이 정권의 대모 한명숙이를 어떻게든 신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했는데 그것도 그것도 실패하고. 고검장들이 와갖고 뒤집어 예.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고검장들은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정상적인 판단 하에 그래, 이 지금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을 참 싫어합니다. 예, 그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국정 이념이라든가 이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 하면 이게 정상적인 자기들 그게 비춰지면 그게 드러나잖아요. 비정상이라는 게. 그래서 참 싫어하는데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검장들이 사실 있어봤자 욕만 보지. 크게 이제 뭐그 사실 고검장이면 또 검찰에서 검찰총장은 못했지만 할 만큼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내더 이상 욕보기 싫다. 윤석열 총장이 욕보는 거 보니까 고검장들이 정이 뚝 떨어질 겁니다. 여기서 해봤자 맨날 그래서 사실은 그 사표 안 내면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 이런 걸로 심지어 고검장을 검사장급인 고검 차장으로 발령내려고 생각했어요. 지금 그럴 그렇게 하면은, 예?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저번에 김은경 그 환경부 장관 봤지만은, 그렇게 하면 사표 내리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래, 이제 전부 다 사표 내려고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일선 검사들이, 고검장님들이 우리의 버팀목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표 낼걸 만류해가지고, 이제 고검장들 몇 분이 서로 전화 통화를 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표 그랬겠죠. 내지 맙시다. 안 냈는데 서울 고검장은 뭐 아까 그 낮에 뉴스에 보니까 냈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이 정권에서 이제 차례차례 학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계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고검장들이 물론 수사를 직접 하지도 않고 하지만은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주인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기관의 장은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구성원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외풍에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 고검장들 보니까 윤석열 사태 즈음에서 보니까 전부 다 그런 역할을 그래도 자이든 타이든 했어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했습니다. 노력했죠. 예, 그 옛날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검장 정도 되면은 눈치 빠르거든요. 아, 그럼. 검찰에서 수십 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른 사표 내는데 이번 고검장들은 그 끝까지 버텨줬어요. 이런 걸볼때 일선 검사들이 고검장들이 버텨줘야지. 본인들도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도 절반 이상은 좀 그럴 버텨줬으면 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각을 예.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 인사가 전에 추미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학살 인사를 통해서 당시 울산 사건 수사팀들, 뭐 라임 옵티머스 수사팀들 싹 해체해버렸는데 지금도 이 수원지검 예. 예. 또 이정국. 예. 서울지검 중앙지검도 마찬가지죠. 예. 변필건 거기서 형사 1부장이 또 수사하는 것도 있고 또 대전에서 월성 사건도 있고 저기 전주에서 문재인 사위 해준 이스타항공 아, 그 이상지 이상직. 의원 예. 그 수사. 예. 그러니까 이런 권력 비리와 관련된 수사, 이 수사팀을 또싹 해체해버리면은 거기다가 또 해체를 안 하더라도 진정권 검사들 다 박아놓으면은 그냥 이 수사 자체가 다 후지부지 돼버리는 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검사가 힘이 세다 하더라도 인사권에는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 인사를 그런데,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때 지금은 이제 지금 이 정권에서
우리를 갖다가 그 괴롭히는 검사들은 전부 다 척결했다. 인사로 척결할 것이고 하겠다. 이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 저번에 왜그 검찰에 무슨 여자 검사를 제주지검으로 발령 내가지고, 직권남용인가요? 이걸로 그 했던 안모 검사장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국장이었던가요? 그래가지고 뭐 구속까지 됐다가 이번에 검찰국장이죠. 무죄 확정돼가지고 보상금으로 7천만 원 받던데. 아, 그래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이 정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직권남용에 관한 걸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았는데, 이번에 그 박범계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의 그 인사권 행사 있죠. 이걸 본인들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지만, 이게 정권, 혹시 정권이 바뀐다면, 이 인사권은 인사권의 탈을 쓴 직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검장들을 예. 고검 차장으로 그러니까 한 등급 강등시켜요. 강등을 시켜버린다든가, 예. 연구위원으로 보낸다든가. 검사장급인 연구위원으로 예. 보낸다든가, 이런 것은 그렇죠. 직권남용 탄도 아니에요? 내라고 강요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걸 이제 본인들이 정당한 인사권이라 하지만은, 이게 정당한, 그러니까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거나, 뭐 옛날에 그 제주지검장 같이 뭐 성추행을 했다거나, 이런 건 좋아요. 그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그렇죠. 있는데, 이게 멀쩡하게 가만히 있는 사람을, 그 어떤 대통령의 뭐 항명, 법무장관인데 항명으로 보이는 행위를 했다고 해가지고, 사표 내라고 강요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 직권남용이 너무 바로 드러나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 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에 대한 건 아니고 일반 회사지만 어떤 노조 운동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 사표를 안 내고 하니까 완전히 이상한 대로 내버려가지고 그거는 그 부당노동 행위 또는 이런 걸로 보듯이 그 부당노동 행위가 공무원으로 말하면 직권남용입니다. 그게 사표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강요를 한 걸로 되거든요. 그게 직권남용이지 뭡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고검장들이 끝까지 버텨야 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버텨야지 본인이 사표를 내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 지금 여권한테 할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사표 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처리했을 그렇죠. 뿐이다. 근데 그런 그 오욕을 감수하고, 차장 검사 좋다. 가는 거예요. 간다. 연구위원 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 딱 정권 혹시 바뀌면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예. 나는 끝까지 있으려 했는데 당신 안 나가면 그안 나간다면 인사를 이렇게 하겠다. 그런 걸 밝혀주면 이 직권 남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인사 보복이 매번 정권 교체마다 반복되는 거 원치는 않지만 지금 이 정권이 하는 거는 있죠. 해도 해도는 뭐 한다는 말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밝혀져야지 그 어떤 나중 또 우리 뭐또 5년 후에 정권 바뀌고 할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이 안 됐으면 그런 게 소시민들의 바람입니다.